대한민국의 16강 경기가 내일 새벽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태극전사들의 분투로 어느 때보다 드라마틱한 16강 진출을 이루어냈는데요. 하지만 16강 상대는 축구 최강국으로 유명한 브라질. 이번만큼은 이기지 못할 거라고, 이번 월드컵은 여기까지라고 벌써부터 낙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브라질 핵심 주전 선수 3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한국이 8강에 진출할 확률이 대폭 상승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에서도 대표팀의 전력이 사실상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는데요. 게다가 우루과이전 당시 이상한 판정을 보여주며 벤투 감독에게 옐로카드를 주기까지 했던 그 심판이 이번 경기 주심을 맡게 되어 브라질전 최대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벤투 감독은 브라질전 승리를 위해 선수들에게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영국 최대 베팅 사이트에서는 한국이 이번에도 이변을 만들어낼 거라고 예측해 도박사들의 판돈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월드컵 마지막 경기가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신화를 이루어낼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4시경 브라질과 대한민국의 16강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사실 브라질까지 상대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기에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나 걱정될 수밖에 없는데요. 벤투 감독은 한국팀이 16강에 진출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이미 상대팀 전력 분석에 나섰었다고 합니다. 벤투 감독은 한국과 우루과이와의 경기가 끝난 뒤 세르지우 코스타 수석 코치와 필리페 쿠엘류 코치를 브라질과 세르비아의 G조 1차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카타르 루사이 스타디움으로 파견해 브라질의 전력을 분석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평소 다른 조의 경기에 대해서는 영상으로 확인하는데 이번에는 코치진이 직접 경기장을 찾아 16강에서 만날 수 있는 팀의 경기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드카드로 포르투갈전은 쉬었던 벤투 감독은 브라질전에선 다시 벤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벤투 감독으로선 축구 인생 첫 16강 출전으로 의미가 남다를 텐데요. 2002년 33세의 벤투 감독은 포르투갈 선수로서 첫 월드컵 무대를 밟아봤지만 한국팀에 패배하며 16강 진출을 좌절당해야 했습니다. 그랬던 벤투 감독이 이제는 한국팀을 이끌어 16강 진출을 이루어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또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기회를 붙잡은 벤투 감독은 승리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16강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벤투 감독은 우린 잃을 게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여러 경기를 해야 하면 브라질이 이기겠지만 토너먼트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6강에 올랐다고 해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았다. 동기부여가 되어 있고 나도 선수들로부터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 역시 승리에 대한 갈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로선 방심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브라질 1군이 출전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의지와 별개로 브라질 선수진의 상태는 만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브라질의 슈퍼스타 네이마르와 안토니 알리송 3명의 브라질 선수가 감기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선수 모두 기침과 인후통 등 전형적인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PCR 검사를 회피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마르는 제2의 호나우두라는 별명을 가진 브라질 축구대표팀 최고의 에이스이자 핵심 공격수입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세르비아와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 2, 3차전에서 결장했었습니다. 이제 부상에서 회복해 16강에서는 출전할 수 있나 싶었는데 코로나로 의심되는 증상까지 나타나 브라질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은 카타르의 무더운 날씨 때문에 경기장 전체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건조한 상황에서 찬바람이 불어 감기 증상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실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에 걸린 거라면 5일 동안 격리되어 16강을 비롯한 월드컵 경기에 출전이 불가능해지기에 PCR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필이면 코로나 사태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은 희생자를 낸 브라질에서 코로나 의심자가 나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인데도 무시하고 뛰었을 경우 본인의 선수 생명뿐만 아니라 경기장에서 함께 뛰는 다른 선수들의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는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폐에 영구적인 손상을 남겨 폐활량이 중요한 축구 선수들의 선수 생명에 치명적으로 작용될 수 있어 우리 선수들의 건강까지 우려받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악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조별리그 기간에만 브라질 대표팀에서 총 5명의 부상자가 나왔었습니다.
공격수 가브리에우 제주스와 측면 수비수 알렉스 텔리스는 남은 월드컵 경기를 아예 치를 수 없고 알렉스 산드루도 16강 출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왼쪽 풀백의 핵심인 텔리스와 산드루가 동반 이탈하면서 브라질의 측면에 커다란 구멍이 발생하였습니다. 측면 공격의 강점을 가진 한국을 상대함에 있어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브라질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최악의 가성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현지 언론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슈팅수 대비 득점이 가장 적다는 것인데요. 브라질 언론 글로브는 16강에 오른 팀 중 브라질 팀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공식 통계상 브라질은 약 17.3회의 슈팅마다 한 골을 넣어 16강 진출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유효 슈팅 3회마다 한 골을 얻었습니다. 현재 브라질 다음으로 낮은 효율을 보여준 미국이 16강에서 탈락해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베팅 사이트들이 한국의 승리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미국과 영국 언론에서 한국이 이번 월드컵 베팅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의 유명 베팅 업체 패디파워에서 한국팀은 강호들을 무력화시키는 데 능했다. 8강 진출이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이 파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 업체는 역사적으로 한국은 강한 팀들을 만났을 때 우직하게 그 팀을 무력화시키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브라질과의 친선전을 언급하며 당시 한국이 5-1로 대피했지만 한국이 수비진의 문제점을 해결해낸다면 어떤 팀이든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의 승리를 점치는 베팅 업체들도 브라질이 승리하더라도 총 득점이 두 골은 넘기지 못할 것이라며 박빙의 승부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16강을 앞두고 한국팀 선수들이 차례로 부상을 떨치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안면부상을 입은 손흥민 선수는 마스크에 적응 기간을 거치느라 1, 2차전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지만 포르투갈과의 3차전에서 완전히 각성하여 70m를 내달려 16강 진출을 결정짓는 역습을 만들어냈었습니다. 햄스트링 부상으로 1, 2차전을 결장했던 황희찬 선수도 3차전부터 복귀하여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활약을 보여주어 전 세계에 황희찬 세 글자를 똑똑히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대표팀의 공격이 각성한 지금 수비의 주축이 되는 김민재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종아리 부상을 입어 포르투갈전에는 출전하지 못하고 회복 훈련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이클을 타는 훈련을 했지만 브라질전을 하루 앞둔 지난 4일에는 사이클에서 일어나 러닝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16강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는 아니었지만 아주 느린 속도의 러닝도 아니었죠. 16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팀 선수들은 그 전날에는 훈련을 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조별리그에서 선수들의 몸이 상당히 혹사되었기에 풀컨디션을 회복하기 위한 휴식이 주어진 것이죠. 대표팀 관계자는 포르투갈전을 마치고 불과 3일 뒤에 16강전이 열리는 만큼 모든 초점이 회복에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김민재 선수는 몸이 찢어져도 뛰겠다고 말하며 16강전 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포르투갈전 승리 이후 인터뷰에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만 봐야 했던 김민재 선수는 벤치에서 지켜보는 것이 더 어려웠다. 다음 경기는 근육이 찢어져도 뛸 생각이라고 강력한 출전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이번 월드컵만큼 판정의 승패가 갈렸던 월드컵은 없었습니다. 한국도 가나전에서 앤서니 테일러라는 역대 최악의 주심을 만나 힘든 경기를 펼쳤었는데요. 이번 경기의 주심이 누구인지 살펴봤는데 하필 우루과이전에서 벤투 감독과 조규성 선수의 옐로 카드를 줬던 트르팽 심판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챔피언스 리그 주심을 맡아온 16년 경력의 트르팽 심판은 거친 플레이에 관대한 성향의 심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시즌 프랑스 리그에서 옐로 카드를 꺼낸 횟수는 20번으로 21명 주심 가운데 16위를 기록했고 레드카드는 단 한 번 내밀어 19위를 기록했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도 거친 몸싸움에 우리 선수들이 넘어졌음에도 휘슬은 거의 울리지 않았고 오히려 판정에 항의하던 벤투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았었죠. 브라질전에서도 이러한 판정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상당히 거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우리 선수들의 부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통계 전문 사이트 옥타에 따르면 한국이 16강에 진출할 가능성은 단 11%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브라질전에서 승리할 확률은 23%라고 합니다. 무려 확률이 2배나 올랐다는 건데요.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16강 진출을 이루어낸 한국 대표팀이기에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냐는 생각까지 드네요. 월드컵 최고의 명언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을 외쳐보며 이기든 지든 태극전사들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